애프터이펙트에서 퍼핏을 잘 활용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설정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은요, 요런 모습이에요. 자, 꼬랑지는 퍼핏툴을 이용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뱀이 고개를 쓱 내밀면서 눈을 껌뻑이고 혓바닥을 날름하면서 고개를 싹 돌리는. 그리고 전체 몸이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꼬랑지부터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꼬랑지는 요거 자체로도 완성을 해도 좋지만 퍼핏을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게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 컴포즈 컴포지션을 만들게요. 테일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컴포지션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프리컴포즈를 여기다가 테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테일은 테일 컴프를 더블 클릭해 들어가면요. 이렇게 꼬랑지가 전체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예쁘게 얘가 이렇게 크롭이 잘 되어야겠어요. 우리가 왜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을 임포트하거나 그랬을 때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임포트했을 때도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로 크롭 하듯이. 자, 그래서 이 컴프를 우리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스크립트 중에 오토 크롭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오토 크롭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크롭하고 잘라 볼게요. 테일 컴프를 선택해서 오토 크롭 자동으로 자르세요 라고 한다면, 테일은, 자, 이렇게 솔로 보기를 해볼까요? 얘가 더블 클릭해 들어갔을 때 예쁘게 이렇게 꼬리 모양대로 컴프가 크롭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테일에 퍼핏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퍼핏 핀 툴로 꼬리 부분을 가서, 잠깐만요. 솔로 보기를 하고 할게요. 꼬리 부분을 핀을 작업 봅니다. 여기 부분, 여기 끝부분 하나 쿡 찍고, 중간 요쯤을 하나 찍고, 그리고 약간 위쪽을, 여기 위쪽을 꼬랑지 끝을 쓰기 위해서 세 개를 클릭했습니다. 기본 포지션만 움직여 줄 거고요. 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자, 5프레임에 갔을 땐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키프레임의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퍼핏을 U 눌러보게 되면 키프레임들이 보입니다. 디폼이라는 글자를 눌러주면 퍼핏이 이렇게 찍어줬던 이 옐로우 선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움직여볼게요. 얘를요, 약간 이쪽으로 살짝 올리고 뒤로 살짝 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고 이 꼬랑지도 살짝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프레임 돼서는 처음 모습 유사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프레임은 앞에 키 3개를 Ctrl C, Ctrl V. 자, 첫 위치로 되돌아왔고요. 자, 두 번째 모습도. 자, 이번엔 15프레임에 가서. 자, 여기 첫 번째 키. 요 키. 살짝 더 들어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몸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아래로 좀더 내려지며, 꼬랑지도 더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20프레임에 여기 앞에 키를 Ctrl C, Ctrl V. 자, 그러면 이 꼬리를 보면 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살짝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이 됐죠. 약간 텐션 있게 하기 위해서 F9 이지 값을 줬고요. 솔로 보기를 빠져나오면, 자, 이 꼬리 봐볼까요?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몸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머리거든요. 머리의 포지션이 얘가 위로 쑥 올라가는 포지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 위치, 현재 위치, 포지션, 스톱워치. 자, 그 다음
한 15프레임 정도 가볼까요? 15프레임 정도 왔을 때 머리가 포지션이 살짝 위로 이렇게 했고요. 아! 요게 중요합니다. 머리의 톤과 즉 혓바닥과 아이는 머리가 엄마예요. 그래서 혓바닥이랑 눈이 머리를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텅이 이제 혓바닥에 머리가 슉 올라가고 나서 살짝 움직임을 주려고 그래요. 자, 혓바닥의 중심은 여기 끝이 중심입니다. 자, 로테이션 주도록 할게요. 자, 10프레임에 혓바닥의 로테이션 약간 10프레임의 로테이션 스톱워치 그리고 15프레임에 가서는 자 얘가 로테이션이 이렇게 뭐 적당히 주십시오. 전 한 18도를 줬고요.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0도 자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혓바닥이 날룸하고 움직여졌죠. 자, 눈 두껌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레이어는 스케일로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자, 스케일 S. 스케일은 XY 링크를 끊어 놓고 10프레임에 스케일 스톱워치, 15프레임에 눈을 껌뻑하고 눈을 구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Y값만 스케일을 줄여줘요. 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많이 줄일게요. 한 10도 정도로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다시 20프레임에는 100% 10%에서 100% 자, 모션 한번 봐볼까요? 잘 보세요. 머리 올리고 혓바닥, 눈 껌뻑. 자, 요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가 이게 지금 몸체거든요. 그리고 자 엄마들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눈과 혀의 엄마는 헤드. 그래서 헤드가 고개를 탁 들 때 따라왔습니다. 헤드와 바디 2의 엄마는 바디 1. 테일, 꼬리의 엄마도 바디 1. 자 바디 1의 스케일을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에 갔을 때 바디 1이 100% 20프레임에 왔을 때 얘가 고개를 쭉 빼니까 몸이 살짝 옆으로 줄어들 거예요. 위드스가 97% 그리고 다시 한 1초 10프레임 정도 왔을 때 다시 몸이 100%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고개를 쑥 집어넣었을 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울렁한 이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키들은 F9를 줘서 이지값을 조절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는 작업 한번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머리를 올리고 혓바닥을 흔들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몸은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개를 휙 돌리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은 한 1초 17프레임에 가서 하겠습니다. 1초 17프레임에 왔을 때 자 여기 좀 보세요. 헤드, 머리 레이어와 텅, 아이 세 개의 레이어를 스프링 레이어를 잘라서 별도로 분리시킬 거예요. 자, 세 개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에 스프링 레이어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D 자 레이어가 촥 하고 나눠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헤드 2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자 헤드 2가 S 스케일을 열었을 때 XY 링크를 끊고요. 여기에요. 1초 17프레임에 자 스프링 레이어는 레이어가 이 지점에 싹 나눠주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X 값을 마이너스 100 그랬더니 보세요. 복사됐던 텅과 아이는 이 헤드가 엄마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혓바닥과 눈이 같이 탁 하고 회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렇다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작업을 양검을 한번 만들게요. 헤드 2 레이어의 포지션을 현재 위치 포지션 스톱워치 자,
포지션을 껐다가 새로 스톱워치 end. 끝나는 지점은 포지션을 여기 헤드의 첫 키로. 자, 요 첫 키를 컨트롤 C 현재 포지션에 현재 위치에 컨트롤 V. 자, 그럼 어때요? 얘가 고개를 쑥 내립니다. 그쵸? 자, 앞에 키도 F9.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내릴 때 혓바닥도 흔들고 그리고 눈도 껌뻑이면서 한번 내려볼게요. 자, 눈을 껌뻑이려고 합니다. I2의 스케일을 S. 앞에 있는 요 스케일 값을 요 뒤로 복사를 하죠. 자, 그러면 눈을 껌뻑. 자, 여기 보세요. 눈을 껌뻑. 자, 혓바닥도 낼룸 한번 해볼까요? 텅 투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앞에 있는 이 로테이션 값을 이쪽 뒤로 눈을 껌뻑이고 혓바닥을 낼룸 할게요. 시간 차이를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껌뻑이면서 여기 혓바닥 보세요. 낼룸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몸이 엄마니까 고개도 휙 돌고 자, 스프링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되고 있고요. 고개를 탁 숙입니다.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요 순간 꼬랑지에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한번 테일에 퍼핏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퍼핏을 디폼을 눌러야지만 이게 키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요 앞에 있는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키들을 좀 가져온 다음에 5프레임 뒤에 22프레임에 얘를요. 몸체 쪽은 가만 냅두고 꼬랑지 쪽만 내려볼게요. 얘를 살짝 내리고 얘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요. 약간 안쪽으로 약간 동그래지게.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 27프레임 정도 26프레임에 27프레임에 앞에 두 개의 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번 더. 자, 2초 2프레임에 또 한 번 더 꼬리를 요 앞에 거 그대로 복사해 갈게요. 두 세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럼 여기 꼬랑지가 꼬랑꼬랑 이렇게 들쑥들쑥 하고 있어요. 완성입니다. 자, 최종 영상은 포지션의 로테이션의 스케일의 변화가 부모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퍼펫트를 활용해서 꼬랑지만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요렇게죠. 뒤집고 꼬리 뒤집고. 자, 어때요? 요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퍼펫을 쓴다 그래서 무조건만 퍼펫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뭐 캐릭터에 토끼 귀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퍼펫을 좀 써주고 꼬랑지 부분 이런 데는 써주고 나머지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그 다음에 뭐 오퍼스틱, 그 다음에 부모로 연결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